이거 뭐야? 근데 팬들 댓글 대충 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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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장관. 어, 하윤연아 다시 오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지금 중요. 어, 평점 5점 누가 줬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다시 오지 않을. 근데 팬들 댓글 대충. 어, 근데 영화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자, 리뷰 작성. 나는 약간 5점은 약간 그러니까 가수 지민이 아닌 연기자 지민의 연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싶다. 어제 지민이 형 것까지 했죠. 제가 바로 또 휴가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민이 형이랑 어쩌고서 야구를 차를 농구하지고 왜 안 보이냐. 그러던 중 그에게도 1대 1대 기어처럼. 아 이제 그, 딱 그게 주목을 받는구나.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저 기분을 알고 있어서 제 시절과 맞물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별점 다 4점씩 줘야 돼요. 배우 민용기 화이팅. 한 소년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는 탐험가인 아주 소년에게 자연은 미제형이며 그대로 묻기도 합니다. 여기도 맨이 있네. 남준 is so beautiful with a sexy brain. 뇌생남이란 거죠? 저도 한창 여행을 원하고 싶었던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잘 봤습니다. 좀비지! 저번에 제가 우리 주인공 그 친구 아 주인공 친구야! 최근 사람은 주인공의 친구구나. 그럼 주인공 버프는 못 받겠네? 주인공의 친구라고 해서 힘들게 버티겠구나. 그 버프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잘 봤어요. 뭐야? 더 길게 못 적어지네? 좋습니다. 난 죄가 없어. 고등학교 때 태양이 좀 어때서 이렇게 무슨 일로 바뀌게 됐냐고 태양이 사실 없었어요. 진짜 죄가 없었는데 죄가 이제 생기네. 어떻게 이런 거 생각했지? 아. 정말 신박한 내용이네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정말 잘 봤습니다. 아, 씁니다. 항상 못하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미를 내가 아미였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를 놓치지 않고 배우이신데 그 춤을 다 소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전설의 강탈 큰 한 방에 정국이 또 다른 도전 응원합니다. He is so handsome. Can't wait to see genius actor 정국. 아주 멋져요. 감사합니다. 더봉. 아니 너무 귀엽네. 정국 just being amazing. Remind me of Matrix. 뭐? X-Men and 롤. 동이 멋져. 동이 멋지냐. 이거 뭐야. 너무 멋져. 아~ 오케이 잘 봤습니다. 나는 별점 한 2점 줘야 되겠다. 배우 내가 배우인 내가 댓글에 단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는 너무 뻔하고 아니다. 난 3개였잖아. 그래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도 썼습니다. 진짜 댓글 장관. 사람 항상 겸손해지자고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
그런 마음으로 별점을 3점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영화는 아미를 사랑한 호코이라는 영화가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한방을 포함한 그 외 6개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면,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 또 연기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